두산 바켓이라는 종목 있죠? 6만 4천 원에 37%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, 6만 4천 원에 37%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, 이분께서 이제 어떻게 올려주시냐면, 무섭다고 그러네요. 이게 왜 무섭냐면요. 여러분 주식하실 때그 무슨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. 그 기업에 대한 공부가 철저하게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 무섭지 않아요. 근데 기업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, 무서운 거. 주식이 원래 그래요. 그게 자신감이에요.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? 요 내공에서 나와, 내공에서. 얼마나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느냐. 이게 나와 있는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난해에 영업이익이 1조가 나왔던 기업인데, 올해 지금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8,300억 정도 나왔잖아요. 실제 굉장히 잘 나온 거죠. 근데 이게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이에요. 여러분들, 전 세계에 종속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보세요. 북미, 유럽, 중동, 아프리카, 아시아, 뭐, 라틴 아메리카까지요.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종속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에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,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은 아니고,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워낙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만 4천 원이니까 여기까지는 기다려 보세요.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.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 6만 원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예요. 일단 6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게서는 한번 결정을 하세요. 왜냐하면 이 종목에 이게 보시면 이게 큰 음봉이 두개 떨어진 날 있잖아요. 이거요. 이게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. 요큰 음봉 두개 떨어진 거 있죠. 이게 매물이 쌓여 있어요. 매물이. 이게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6만 원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. 6만 원 정도 오면 일단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6만 원 넘었으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